오늘은 신림동 동별로 특징에 대해서 신림동에 대해서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림동의 동별로 특징이 어떤가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림역 주변에는 신림 5동 그리고 신림 1동 그리고 신림 본동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 신림 5동은 평지고 상가가 많아서 밤 늦게까지 사람들의 이게 왕래가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도 좀 비싼 편이고요. 그러니까는 뭐 전월세 가격도 당연히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상업지역 그 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원룸은 전세자금 대출이 좀 힘들어요. 힘들고 투룸은 뭐 상관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림역 쪽에서는 신림 5동 그 신림 5동 이제 위쪽으로는 뭐 서울대병원 있고 뭐 보라매공원 있고 롯데백화점 있고 이제 그 건너편에는 그렇게 있고 그래서 5동이 신림역에서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좀 같은 가격의 집이라면 좀 더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동 포도몰 뒤쪽이나 이제 순대타운이죠. 이제 순대타운은 사실 거의 뭐 원룸은 거의 없으니까 배제를 하고 본동은 이제 그 포도몰 뒤쪽인데 특징은 언덕이 있죠. 이제 언덕이 좀 있고 좀 골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이제 골목이 있고 언덕이 있는 거고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1동은 이제 신원시장이 있죠. 재래시장이 있어서 그거 괜찮고 언덕은 없고 평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골목골목 작은 골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큰 도로로 이제 있는 집도 있지만 이제 좁은 골목들이 많아요. 차 한 대 이제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대만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싸죠. 그래서 제 경험상 신림역만 이제 본다 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1동이 조금 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덕 없고 대신에 이제 그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죠. 이제 5동은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방역으로 오면 신대방역은 신림역보다는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신대방역은 이제 4동이 있고 8동이 있고 그리고 동작구 신대방동이 있죠. 신대방 1동인가? 1동일 거예요. 신대방 1동이 있고 4동하고 8동은 분위기가 비슷해요. 4동하고 8동은 상가들은 많이 없고 주택가 위주고 초등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신림역 주변에는 1인 가구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분위기고 4동하고 8동은 물론 1인 가구도 많지만 초등학교가 있어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조용한 거 좀 좋아하는 주택가 그리고 골목도 상가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1동이나 본동처럼 좁은 골목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도로는 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조금 내가 밤에 좀 조용히 자고 싶다. 그리고 뭐 지하철역으로는 한정마장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4동하고 8동은 분위기 비슷합니다. 그리고 8동은 이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이제 구로디지털역이 있어서 거기 이마트라든지 뭐 구로디지털단지도 뭐 먹자 골목이 있죠. 뭐 그런 게 좀 있는 편이고 신대방 이제 1동은 신대방 1동은 사실 신대방 1동에서 더 좀 위로 가면 대림동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림역 주변에는 영화관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보람의 뭐 그 공원도 있고 상가들 많이 몰려 있죠. 크니까는 당연히 유동인구도 많고 우리나라 특징이 사람 많이 이제 왕래가 많으면은 당연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신림역보다는 신대방역이 조금 더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대신에 이제 그런 이제 상가들은 많이 없는 편. 그래서 내가 좀 뭐 상가 많고 좀 바글바글하고 사람 왕래 많은 게 좀 좋다. 그러면은 신림역에 좀 더 맞고요. 난 좀 조용한 곳이 좋다. 그냥 잠 좀 편하게 조용히 밤에 자고 싶다 하면 신대방역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봉천동은 뭐 그 이제 별개고 또 요런 거 참고하셔서 항상 제가 이제 그 방 찍을 때 이제 영상에 자막을 입힐 때 5동은 비쌉니다. 5동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림 5동이 역에서도 가깝고 언덕도 없고 평지에 상가가 많아요. 밤 늦게까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좀 선호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땅값이 조금 비싼데 원룸은 그 반평 차이도 크잖아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거 참고하셔서 방 왔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